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칭찬하여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이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셔서 휴가 잘 보내십시오. 우리같이 더운 여름철에 미리미리 떠나시면 오늘 함께 신앙생활 하실 분도 계신데 오늘 예, 김수옥 장로님이신데 어디 계신가요? 잠깐 아 그러시 장로님 하고 최의자 권사님 예, 그래요.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계속 교회만 나오시고 가족들이 늘 함께 나와서 장로님이신 줄 몰랐네요. 제가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최의자 권사님 이곳에 우리 주사님 시 아버지 저기 부모님 되신가 본데 같이 나오셔서 신앙생활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더 건강하시고 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덥죠? 안 더워요? 나만 더운 것 같아요. 더운 날씨가 연이 계속되는데 그래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감사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0년대에 어느 악기점에 아주 남루한 한 거리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몹시 처체하고 또 몹시 굶러 있어 아주 굉장히 아주 남루한 몸과 불쌍한 한 거린이 찾아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내놓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이거 하나뿐인데 이거 좀 받으시고 내가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 몹시 굶주려 있으니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다 먹을 수 있도록 좀 이것 돈 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주인이 아주 다 낡아서 쓸모가 없어 보이는 바이올린을 내놓는 그에게 바이올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너무 불쌍해서 그에게 자기 가지고 있는 50달러를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5만원 정도죠. 그는 옆신 굽신거리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받아가면서 가다가고 거기에 아주 낡은 바이올린을 두고 갔습니다. 주인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바이올린 별 볼 일은 아주 낡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이 지났는데 하루는 주인이 앉아있다가 딱 보니까 그 바이올린이 아주 낡은 바이올린이 눈에 띄어가지고 그는 그 바이올린 가지고 줄을 다시 메고 그리고 한번 연주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리가 기가 막히게 나는 거예요. 음이 굉장히 깊고 참 놀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왜 이렇게 좋지 소리가 나지, 그리고 먼지가 쌓여있는 그 속에 있는 레벨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스트라바디 1704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스트라바디가 뭐냐라고 하면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바이올린을 만드는 안토니오 스트라바디가 제작했던, 그분이 몇 개 만들지 않은 최고의 바이올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고 그 후에 그것을 진짠가 가짠가 몰라서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전문가로부터 왔던 소식은 이겁니다. 그거는 정말 1704년도에 몇 개 만들었던 스트라바디바리라고 하는 정확한 최고의 악기였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그 악기가 여러분 이렇게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냐면 여러분 1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입니다. 10억. 이렇게 생각하니까 누가 나도 그런 거나 추구 갔으면 여름에 시원할 텐데.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바이올린이 그렇게 최고의 최고였진지를 가치를 몰랐기에 그는 그것 가지고 단 5만 원 그것도 받고도 너무너무 감사했던 이유는 뭘까? 그 좋은 바이올린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가 있다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으며 그들 가슴 속에 늘 가지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복음에는 어떤 것이냐면 이 땅에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초월적인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궁핍함 속에 허덕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라디바리아라고 하는 그 엄청난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굶주렸던 그 가난한 거지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왜 이렇게 궁핍하고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한 3시 정도 된 것 같아요. 묵상을 하고 또 보고 묵상하면서 보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야,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은 대단히 탁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랬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된 후에 그들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들이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지나가다가 여러분 그의 그림자 만듭혀도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요, 그에게 죽지는 질병이 떠나가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기에 베드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인산이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 앞에 엎드려 기도해도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어디 있었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복음의 진가를 몰라.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올 것인데, 그 권능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가? 그 권능은 어떤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의 성령은 능력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믿음에 아멘 합시다. 날씨가 더워도 좀 아멘을 세게 하면 시원할 것 같은데.
복음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아이고, 너나 해먹어라 그런 사람들은 대충 하는 거고, 난 그래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그쵸?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기 있잖아, 조명 실잖아. 딴 데 불 끄고 하나만 켜줘라. 나 진짜 덥다. 불이요 굉장히 뜨거워. 그렇지, 내 것만 켜. 잘 보이죠? 그래요. 원래 잘생겨서 잘 보일 거예요. 잘 보이죠? 됐어요. 좀 시원하네. 아주 저 대파는 다 내려, 다 대파 다 내려. 그렇지, 그래, 저거 하나만 켜놔도 되겠어. 아까 뭐 싶었는데 왜 불을 안 켜나 했더니 시원하라고 안 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만 켜니까 좋네. 예, 고맙습니다. 어디까지 갔죠? 성경 읽었죠? 로마서 1장 16절 10절은 복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복음에는 세 가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첫째 현상이 있다면 여러분, 나를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에 이것저것 거치는 게 얼마나 많고 여러분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 복음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래요, 마귀에게 빠져있고 죄악에 빠져있고 이 땅에 절망에 빠져있고 문제에 빠져있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악한 영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복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뭐 될 수 있을게 그러지 말고, 그래, 내가 복음 가지고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능력이 있을 거야. 여러분 옆집 가정에, 어떤 문제집의 가정에 어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내가 복음 가지고 가면 그 집에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것이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왜? 복음에는 여러분 구원해 주신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복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있죠.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상인 아프리카에 가서 농사 짓고 일하는, 사냥하는 흑인들을 다 잡아다가 여러분 다 팔아먹는 아주 악독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노예 그 책을 보니까 야,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냥 바깥에 아프리카 가서 그냥 흑인들만 있으면 무조건 잡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농사 짓다 잡혀가고 딸내미가 옆집 지나가다 잡혀가고 그냥 보이면 다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다가 판대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거기다가요 사지로 다 붙잡아맸더라고. 붙잡아매고 차곡차곡 이렇게 한 줄씩 한 단씩 끼는 거야. 쭉 끼는 거야. 사람 단계로 요런 단계로 착착착착 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달 두 달씩 배를 타고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다 보면 죽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그래도 위층으로 올라간 놈은 좀 살만해. 거기서 쉬 한번 하면 밑창까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썩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바다에 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노예 상인, 노예 그 선장이었거든요. 소회사 아주 악독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그가 성직자가 됩니다. 그런 그 자기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 그리고 지은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고마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 어메이징 그레스를 만든 사람이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은혜가 있으니까 그에게 그렇게 나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복음 안에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지존파처럼 사람을 잡아서 뜯어먹었던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못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믿음의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만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믿음, 다시 바꿔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믿음이 와야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 그 믿음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들이 언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별로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갔더니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여인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 하인들을 향해 저분이 시킨 대로 하라. 그랬더니 젊은 예수가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나가서 저 돌나가리에 물을 가득가득 채워라. 그들은 일하다 말고 물을 그것을 채웠습니다. 그것이 뭐 손 닦고 발 닦는 물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맹물 떠다 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해요 안 해? 우리 이한옥 권사 고개 살레살레 흔드는 건 죽어도 안 해. 그렇죠? 내가 맹물 떠다 놨는데 맹물 또 어떻게 갖다 줘? 여러분 보세요, 그들 종이 근데 그걸 해요. 저는 보면서 이들의 믿음이 있었을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믿음이 그 안에 확 박히는 거야.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 와야 돼요. 그들이 그 맹물을 갖고도 그냥 자신있게 떠다주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복음에는 무엇이냐? 믿음에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진리기독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로부터는 거룩한 믿음이 막 쏟아지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사는 가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는? 믿음 안에서 있더라는 얘기야. 지난 주간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네의 축복을 누려라. 오늘은 죄사함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된 축복에는 공통된 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다 만들어진 축복이야. 과거형이야.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을 향한 축복은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의 축복을 다 만든 줄로 믿으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여러분 죄사함의 축복도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두 번째입니다. 왜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께 자녀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죄사함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을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왜 믿음을 선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내 안에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 외적으로는 믿는 것처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정말 하늘로부터 믿음이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선포가 되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기독교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면 첫째는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고, 두 번째는 무슨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죄사함의 축복을 누려야 돼. 여러분, 죄사함의 축복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아십니까? 지금은 죄사함의 축복은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요 모두 죄로 인하여서 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번 주간이죠. 좀 안타까운 분이 한 분 소천을 해서 장례를 치르고 매수컴에서 한참 떠들었는데 고 노회찬 의원이죠. 뭐 나이가 나보다 적은 것 같더라고. 그런데 또 참 열심히 노동자를 위해 수고하고 자기 것 챙기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그가 4천만 원 정치자금 받은 그 죄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던지 견디다 못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포기했죠.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뉴스 보니까 정치자금법 바꿔라. 여러분 사실은요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 모으는 거는 정당한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치자금 모으는 게 정당해요. 근데 4천만 원 받은 게 뭐 그렇게 큰 문제 되느냐. 그건 노비가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받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반 의원들은 뭐 3억까지도 받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가 4천만 원 받고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됐냐면 조금 잘못됐더라고.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을 받아서 자기 선거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노회철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을 때 4천만 원 받는 거.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 벌리면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한 푼도. 그러니까 제가 법을 보니까 있는 사람만 해먹게 만들어진 법이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많이 벌어 정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하려면 자기 돈 들여서 해야 돼. 모금을 하나도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국회의원 떨어졌을 때 그 4천만 원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정치자금 법을 걸린 거예요. 그 요즘은 그거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여러분 그분이 왜 그랬을까? 이 죄로 인한 아픔이야. 그게 억울해도 어쨌든 우리 실정법에 걸려드는 죄야.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정말 아픕니다.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이건 굉장한 축복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여러분 예수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려면 어떤 것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어떠냐면 모두 죄사함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인생의 제일 큰 문제는 저주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저주와 죽음, 저주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이런 모든 것들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건 저주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저주 끝에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저주와 죽음의 근본이 뭐냐라고 말하면 이게 죄입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서 저주와 죽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저주와 죽음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야, 죄의 삯은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뭐냐라고 말하면 이게 저주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에 저주와 죽음을 끌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여러분 시작도 그러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지금도 죄와 죄로 인하여 저주와 죽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그 죄와 삯에 대한 문제가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인류는 어떤 모습인가? 죄의 대가를 그대로 죽음의 저주를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죽음과 질병과 뭐 이 땅의 수없이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안고 당하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그래요? 지금까지 인류가 오면서 이것 해결해 보려고 수없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아. 이 땅에서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뭔가 한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통해서 저주와 죽음이 인간에게 왔는데 우리는 이 땅에 죄의 저주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적인 과학과 의학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고 해봤지만 여러분 인류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을 거쳐왔지만 어느 것 하나도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발달됐다고 인간의 삶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발달된 세상이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 말하면 8시만 되면 불 끄고 잤어. 요즘은요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밤 12시까지 일을 해야 사는 세상이 됐어요. 정말 힘들어갑니다. 이랬던 모든 것들이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잠깐 돌아갑시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갔는데 그런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지붕이 쭉 뚫리더니 지붕 위에서 중풍병자 한 사람이 침상채 묶어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남이 지붕 뚫고 내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대뜸 그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거 보고 이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뭐냐면 이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좋아서 지금으로 보면 장로님들 같이 아주 확실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거기에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자가 딱 내려오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딱 그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봅시다. 5장 2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얘기했더니 야 네가 뭔데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느냐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는 소리야.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있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요 인간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데 인간은 두 존재로 맞춰져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속사람이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죄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내 생명으로 갚는 거야. 그래서 이 내가 죽는 걸 통해서 내 육신의 죄를 갚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영혼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죽으면요 영혼과 육신이 딱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는데 그때 영혼 안에 영혼이 딱 보는데 영혼 안에 죄가 없으면 천사들이 와서 모시고 가. 세 사람만 천사가 모시고 가고 나머지는 아무도 안 와. 아니에요. 그때 어둠의 사자 사단도 같이 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경험 다 해볼 거야. 뭘 경험해봐? 죽을 때.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게 진짜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 죽는 거 여러분 많이 못 봤지만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몇백 명을 보니까 얼굴만 봐도 아 이분 천국 가는 줄 알겠더라고. 보세요. 내가 죽는 딱 순간에 영혼이 탁 떴는데 천사들이 쫙 가서 야노 권사 주님 나라로 갑시다 하고 천사들이 쫙 내려오면 어떨까? 황홀하죠. 근데 죄송해요. 시커먼 놈들이 와서 한호가 가자 꽃게기 들고 와서 어떻게 했어. 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겠는데 아, 그분이 폐병 환자였어요. 막 각혈도 하는데 큰 참 초창기 목회를 했을 텐데 아 근데 막 돌아가신다고 해서 갔죠. 아 근데요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정말 무섭더라고. 근데 그때 그분이 그래요. 저놈이 날 잡으러 왔다고. 저놈이 날 잡으러 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부인은 예수 권사님이고 남편은 교회를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막 그러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 들어가지도 말라고 그 권사님도. 뭐 폐병 환자니까 막 피도 토하고. 그런데 끝난 다음에 한참 조용히 하더라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돌아가셨더라고. 근데요. 얼굴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공포에 질려 있어요.
많은 분들 보면 둘 중에 하나더라고. 아니 셋이야. 첫째는 얼굴이 확 밝아진 사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오늘 좀 남양특집을 하는 거야. 남양특집 더워서.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굳습니다. 한 개도 안 바뀝니다. 잠자는 것하고 틀려요. 제 돼지도 죽을 때 웃으며 죽는 돼지 있잖아. 값이 비싸더라고. 인상 쓰고 죽은 건 그냥 난도질로 끝나는데, 어? 그래요. 근 사람도 죽으면, 돌아가실 때 보면 얼굴 표정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 보니까 어떤 사람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공포에 질려 있어요. 얼굴에 써 있어요. 두려운 모습이 그대로. 제가 여러분 장례 치러 와서 공포에 질렸으면 난 장례 안 치러주고 그냥 올 테니까.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두 가지는 많이 봤거든. 근데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무표정으로 죽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 이건 뭔가 천사도 아니고 마시도 아니고 누가 데리고 갔나. 그때는요 이 사람들은요 마귀가 데려가는지도 모르고 가자 그러니까 알아시오로 따라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가 그러잖아. 죽음의 사자가 온다고. 그건 맞아요. 마지막 때 죽는 분들 꼭 얘기합니다. 지금 데리러 온다고, 자기가 온다고, 천사도 오고 마귀도 온다고 다 같이 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천사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마귀가 보게 하네. 성경은 느보산에 모세가 죽을 때도 천사와 마귀가 같이 쫓아와서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내 영혼 안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할렐루야.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네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룩한 존재야.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생이 딱 끝나고 하나님 앞에 딱 가는 순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아 그렇구나. 마지막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면 어둠의 권세가 왔다가 그냥 도망가고. 할렐루야. 그때 천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땅으로 인도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뭐가 있냐면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반론한 게 그겁니다. 5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 보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표시가 안 나잖아. 권낙경 권사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하면 간단하잖아요. 뭐 사했는지 안 됐는지 잘 안 보이잖아. 근데 중풍병으로 손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진짜 어렵잖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의 환자의 눈을 딱 쳐다보면서 그 전에 내로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때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지고 왔던 들것을 다 챙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린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죄 이렇게 질병이 치유받았던 이유는 뭘까?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저주와 죽음이 찾아온 이유는 뭐 때문에 찾아왔어요? 죄 때문에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죄가 있어 없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넌 네 상 들고 걸어가라.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야 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권세가 있더라?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죄사하는 권세가 없다면 여러분 죄로 인하여 저주가 왔는데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 한마디와 일어나 내 상 들고 걸어가라. 너 죄 해결됐어. 이제 걸어가라. 그러니까 죄악의 권세, 재앙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끌어내고 그가 그 자리에 일어서서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주도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마지막 하나는요, 이제 우리가 그래요, 예수를 영접함 죄사하는 권세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내가 죄사함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죄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운 축복의 은혜가 이루어지길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갚아놨어. 근데 자꾸 생각해보면 자꾸 죄가 생각이 나. 생각해보니까 넌 내가 집사가 아니라 잡사고, 그렇죠? 아이고 내가 이런,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안 나요? 무슨 일 좀 해보려고 하면 그게 자꾸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문제를 자꾸 보게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문제만 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점점 두렵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것으로 깨지고 부서지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늘 누구의 말을 듣고 살냐면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아왔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늘 들었던 말처럼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로 속입니다.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너 같은 존재에 무슨 하나님 자녀가 돼? 너 같은 존재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대개 물어보면요, 얘기는 하는데 자신이 없어. 그게 뭐냐면 난 이런처럼 죄도 많고 할 일도 못한 것 같고 자꾸 이런 것들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전쟁을 상호를 버치고 있는데 이 순간에 어땠느냐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날씨가 뜨거워서 그랬는지, 나 오전에 온다 그랬더니 12시가 넘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무서우니까 항우를 벌리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왕이 이런 생각, 야 걱정이 되는 거야. 이제 이러면 군사 다 도망가면 패전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갖고 와라. 내가 제사 지낼게.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제사 끝나자 사무엘이 왔어. 그때 와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니까, 왕이여 하나님께 당신은 망령된 일을 행했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행하면 안 돼.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여러분 자꾸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속삭이는 것 때문에 망령된 일을 해요. 우리는 마귀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 근데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 그거 지나가는 거 바꿔서 얘기합시다. 여러분의 죄는 이미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얼굴 펴져보니까 확신이 없어. 됐어요 안 됐어? 된 줄로 믿음에 나옵시다. 내 모든 죄는 다 갚아주신 걸 믿어야 돼. 그런데 그것이 자꾸 나에게 걸려. 무슨 하나님의 일 좀 하려고 그러면 걸리고, 문제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걸리고, 하나님께 뭐 좀 요구하려면 그게 자꾸 걸려.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렇게 고백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죠. 내 안에 문제가 딱 왔어. 그러면요 이렇게 하세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놓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2000년 전에 내 모든 죄를 갚아놓으라. 여러분 지난주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는 건 뭐냐면요 자꾸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예수가 해결했습니다. 다 이미 갚아놨다. 2000년을 갚아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할렐루야. 이걸요 계속 고백을 해봐요. 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 예수,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것만 고백을 해. 계속 아침에도 그거 점심에도 그거. 이러면 아멘 아멘 좀 가봐요. 한번 해보라니까.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죠. 문제가 이만할 때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콩알만 하지. 기도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이런 거죠. 내 안에 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확신이 밀고 들어와야 돼. 그러면요 그때 뭐가 돼요?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 그때의 문제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그게 콩알만 하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뭐했다? 죄를 갚았다. 할렐루야. 죄 갚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갚아주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자꾸 고백을. 제가 어저께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요 설교 전에 나오는 아니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이걸 또 해봤어. 설교 준비하다 말고 딱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내 모든 죄를 갚았다.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갚았다.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요 한 30분 하니까 어떠냐면 가슴이 막 뜨거워져. 야 그리고 무엇이 들어오냐면 내 안에 하늘로부터 거룩한 믿음이 막 밀려오는 거야. 그 전에 고민하고 걱정스러웠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그때 내 안에 거룩한 믿음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야. 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고 자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이 너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야. 이미 내가 무엇을 울고불고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나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야. 그때의 하늘로부터 온 거룩한 믿음이 내 안에 막 쏟아지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이 거룩한 믿음이 막 오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사랑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여러분의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종종 저보고 와서 기도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기도해주면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데 어떤 분들은 안 돼. 근데 능력에 손이 능력이 안 나가서 그런가 봤더니 아닌 거야. 뭐 때문에 그래? 그 심령이 죄사함의 자유함이 없어.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죄사함의 자유함이 없으니까 아무리 기도해줘도 여러분 그가 기도 속에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사단의 말을 붙잡고 있더라. 찬송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다 갚아주심을 믿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 죄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 받았어. 마귀가 뭐라면 까불지 마. 그게 자꾸 두려워지면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갚아주셨다. 나는 갚아주셨고 나는 갚아주셨고 할렐루야. 오늘도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딴 거 하지 말고 그것만 해봐. 그러면요 한 시간에도 안 되면 두 시간도 해보고 세 시간도 해봐. 제가 볼 때 한 시간만 그렇게 놔도 가슴에 불이 나고 그때 성령의 은혜가 막 임합니다. 은사가 임하고 역사가 임하고 환상이 보이고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 그때 몸이 어떤데 막 찌릿찌릿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잘